건강하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 걸 찍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저번 학기까지 그래도 찍었더라고요. 아침에 약간 준비하는 거를.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인데 교수님께 드려야 되는 페이퍼도 따로 있어서 그거 작업을 친구랑 같이 하고 수업 들으러 가려고요. 이게 필수 학점상 한 학기는 4개를 들었어야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끝까지 미뤘는데 이제 코스웍이 마지막 학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4개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좀 착잡해요. 데님이랑 이 블라우스 입었어요. 이 데님 색깔이 예뻐가지고 요즘 자주 입고 있어요. 데님입니다. 저는 가볼게요. 미세아보다 그 뒤에 바지를 기르고 있는 것도 너무 맞아요. 어? 너랑 감성이 좀 맞는데? 아 타이밍이 맞았네. 어. 원래 이 종합으로 먹고 싶었거든. 한솥이랑 고르곤졸라고. 언제 제일 성취감을 느끼냐고. 그러니까 필리핀 땡사업을 7년 되게 사회적 활동을 맞아. 국제개발협력 사업인데 ODA 사업인데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. 왜냐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가 이런 식으로 환경사회 영향평가를 하는 게 그걸 평가를 해라 주는 게 그걸 면접에서 나를 홀리셨어. 우리 새로운 팀리드 들어오거든요. Come a little closer. I wanna dance with you. Everything's moving slower. I don't know what it is you do. I've been looking at you all night, trying to figure you out. I just wanna make. Looking good tonight.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. It's what you're doing, making me feel like I'm falling. And when you're moving, I can hear my calling. There's no one else here that I see. 7월에 한번 너네 집에서 잘 자도 돼? 오, 너 혹시 여기 있을 때? 와인 마시자. 나중에 게스트도 안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고.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
건강했습니다. 지금 이제 시험 끝났고 수업도 끝났고 이제 페이퍼만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수업이 끝난 게 이제 큰 것 같아. 발제 때문에 1일 1수업을 했더니 수업 에어컨이 진짜 빵빵하잖아요. 바로 감기 걸렸어. 약간 목소리 이제 에센스랑 세럼을 바르면 되는데 요즘은 요 아이노웨어 처음 오리엔탈 비건 퍼스트 에센스랑 처음 밸런싱 더마클레라 액티브 세럼을 발라주고 있는데요. 일단 요 아이노웨어 에센스를 얼굴에 톡톡 두들기면서 발라주고요. 요 처음 에센스는 좀 이렇게 피부결을 정돈하고 다음 단계 제품이 이제 얼굴에 잘 흡수되는 거를 엄청 도와주는 그런 부스팅 에센스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안하고 얼굴에 바르면 좀 촘촘하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인데요. 10가지 식물률의 특허 성분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해요. 이렇게 윤기나는 피부결로 만들어줘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확실히 좀 피부 표현이 정돈되고 좀 탄력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볼 쪽이랑 입 주변이 조금 더 건조한 편이어서 이렇게 좀 더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면 보습감도 좀 되게 오래가는 느낌이에요. 무엇보다 피부 자극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순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그 다음은 요 세럼.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세럼인데 패키지가 되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요 세럼은 좀 피부코어를 잡아주는 고밀도 단백질 앰플 세럼인데요. 이렇게 30가지의 단백질 관련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르고 나면 확실히 좀 피부결이 정돈되고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. 또 제형감도 확실히 이렇게 좀 점성이 있는 제형이지만 바로 흡수돼서 좀 끈적임 없이 되게 깔끔해요.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전혀 부담이 없어가지고 이 세럼도 마찬가지로 좀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 세럼도 엄청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가지고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와 세럼을 다 발라주고 나면 피부가 엄청 매끈해지고 좀 깔끔한 피부 표현이 연출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써보고 아, 피부 메이크업 할 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던 차에 아이노헤어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. 그래서 차옴 오리엔탈 비건 퍼스트 에센스를 다섯 분께 증정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.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. 진짜 좋아요. 아주 또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나가야 돼요. 빼고 나가려고. 뷰가 이렇게 다 뚫렸어.
쓰다가 메이크업을 못하고 와가지고 진짜 이쯤 되면은 다 끝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제일 바쁜 시기였어요. 여기는 없어요, 여기. 왜? 불타왔어. 저녁 먹을까? 짱 맛있겠다. 우리도 내가 짱 맛있어. 친구들하고 만나면 삼겹살이나 닭살이 있어. 비와서 아쉽다. 진짜 예쁠 것 같아.
완전 똑같다. 이번 지하철도 진입입니다.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막히지? 금요일도 아닌데. 이번에는 이걸 써보고 둘 중에 더 맞는 걸로 정착을 하려고. 그리고 저 계속 썼던 서클은 이거예요. 렌즈미 노블 미스틱 리얼 썸 초코. 이거 되게 자연스럽고 완전 감쥐입니다. 뒤에가 이거 쉽지 않은데. 이거는 블랙틴 슬림 스트레이트구나.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담았어요. 완전 무난템인 것 같아서 일단만 입어볼게요. 저는 요거트는 메이플 시럽보다 꿀이 더 좋더라고요. 페이퍼 지옥에 빠져가지고 요거트나 먹고 후딱 뛰쳐가려고요. 스팸을 집에서도 진짜 집중이 잘 됐는데 이제 잘 안 되네요. 블랙진 되게 편해가지고 요즘 진짜 잘 있거든요. 이거 너무 갑자기 케이 땡겨가지고 이거 투썸에서 사와서 이거 먹으면서 맛있도 페이퍼. 주말이고